그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합장 공경하며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금 세종께서는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대위신력에 대해 찬탄을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미래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인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천, 용 등의 팔부 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옵소서. 지장보살 불가사의한 대위신력,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찬탄을 하셨어요. 막 칭찬하시고, 그리고 우리 보광보살이 바라올 건데 한번더 다시금 그 공덕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청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사부대중 하면 흔히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를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부대중. 그래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뭐 우리로 치면 뭐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되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때 세종께서 보광보살과 사부대중들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어떻게 들어라? 자세히 들으래잖아요. 근데 우리 신도님들 보면 엄청 어설프게 듣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 속상해 죽겠어요. 그냥 혓바닥 빠지도록 실컷 한 시간 동안 떠들었는데 뒤에 가서 딴소리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히 들어요, 안 들어요? 자세히 들어요? 네, 그왜 화를 내요? 아니, 보살님은 자세히, 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자세히 듣더라도 제가 이제 수많은 신도님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딱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뽑아서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자기가 잘하는 과목만 공부한대요. 동감 가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공부하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은 한번 시험에 다 이렇게 시험을 한번 보고 난 뒤에 오답 노트를 만들죠. 그리고 자기가 약한 것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약한 것을 분석해서 자기가 자신 없고 못하고 부족한 부분에 집중 공략한대요. 그래서 꼭 공부, 수학 공부 못하는 애들이 여러분 수학의 정석이란 책 있잖아요.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정석 보면 항상 어디만 새까매요? 앞에 집합만 새까맣잖아요. 집합. 여러분 안 그랬나요? 미분 적분은 아예 가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내가 아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모르는 내용일수록 좀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 짜증낸 분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웃자간 얘기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라. 알겠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들면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대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점점 그래요. 아, 그 스님 있잖아. 아, 누구? 아, 그거 있잖아. 아, 누구? 아, 좀 동글동글하고 얼굴 허옇고 그 안경 쓴 스님 있잖아. 광우 스님? 막 이러다. 아니, 나 말고.
그나어 기억이 날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제가 저도 좀 벌써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벌써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도 여러분 저는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아, 우리 아버지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옆에서 또 모시지만 저는 이제 나이 들면 아, 나 이거 치매 오면 누가 나 살펴주나 약간 이런 겁이 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알고리즘에 자꾸 막 이렇게 치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소원이 죽을 때까지 정신이 또렷또렷하고 죽을 때까지 염불하고 부처님 경전 공부하면서 가는 게 꿈인데 또 우리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겁이 나는 게 그 치매 걸린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렇게 이제 봤더니 내가 순간 너무 놀란 게 이거 조심해야겠다. 평소에 폭식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대요. 폭식. 근데 제가 폭식을 떠나서 저는 이제 좀 과식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되게 잘 먹거든요. 옆에서 나 먹는 거 보면 자기가 다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로. 근데 옛날보다 양이 줄었어요. 옛날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막 음식을 잘 먹거든요.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 대신 또 다행인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잠을 수면 부족이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악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수면 부족인 사람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대요. 아, 이건 하나도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건 다행이다 했어요. 저는 많이 먹고 많이 자요. 잠을 잘 자. 아유 이제 잠을 좀 적게 자면 하루가 피곤하더라고요. 또 전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어른들이 치매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하다가 평상시에 쓰던 단어였는데 딱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 그걸 이렇게 노트에다가 자기가 잊어먹었던 그 단어를 노트에다 적어놓고 자기 전에 10번 외우고 자래요. 그러면 뇌신경에 그것도 활발한 그런 어떤 건망증이 치매의 전조 증상이래요. 그걸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좋은 게 이제 한자 외우기 있죠. 한자가 그림처럼 모형으로 이루어진 단어라서 한자, 특히 어려운 한자 외우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새 다시 한자 외우기 하고 있거든요. 예. 아니, 나이도 젊은 놈이 이런 얘기 하니까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렇게 이제 관리해두면 좋자. 뭔 얘기하다 이 얘기, 치매 얘기까지 나왔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요 얘기하다 치매 얘기까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건 저한테 한 얘기였지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 불자분들께서도 그렇게 건강 관리 좀 잘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죽을 때에도 뭐 하면서 죽겠다? 죽을 때 내가 염불하면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염불해야 그나마 정말 죽을 때 염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쌓이는 거예요. 에휴, 나 정도면 죽으면, 아니,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되지.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치매 걸리신 노인분들도 자기가 치매가 올 줄 몰랐대요. 근데 다행인 게 그 유튜브 의사들 나온 그 유튜브 무슨 생로병사의 비밀 뭐 다큐 스페셜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보니까 80대 초중반 할아버지인데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자기가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막 머리 쓰고 엄청 노력하니까 치매를 상당히 극복했대요. 일반인들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걸 전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정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라고 전혀 인지를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시는 할아버지가 그 이렇게 뭐 다큐 프로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그렇게 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갑자기 주제 없는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어떻게 듣고 어떻게 듣자?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아시겠죠? 내 마땅히 너를 위해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 간략히 말하리다. 내 마땅히 너희를 위해 수많은 말법시대 중생들과 청, 용, 인간인 듯 인간 아니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위해서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인, 하늘세계 사람들, 인간과 천인들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해서 간략히 말하리라. 지장보살의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즐거이 듣겠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미래세에, 미래세상, 앞으로 미래세상에 지금부터란 뜻이에요. 지금부터 미래세상에 이르기까지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선남자, 선녀인 하면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신사숙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인, 그래서 신사숙녀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사전적 정의는 그냥 평범한 남자, 평범한 여인, 신사숙녀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우리 큰 스님들이 선남자, 선녀인에다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뭐라고 했냐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잖아요. 성근이 있는 남자, 성근이 있는 여인. 아시겠죠? 무엇이 있는? 성근이 있는. 착할 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와 여인이란 뜻이에요. 그 왜 착한 뿌리가 있는 남자와 여인일까요?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있으니까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바로 누구예요?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성근이 있잖아요. 무슨 법을 만났으니까?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여러분들이 성근이 있는 선남자, 선녀인이에요. 근데 표정이 어째 떨떠름하세요? 아, 여러분들이 선남자, 선녀인이라니까요. 근데 표정이 고래? 고래? 막 약간 떨떠름. 너무 기쁘시죠? 표정 별론데? 너무 기쁘죠?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이라는 거예요. 성근이 있는. 그래서 전생에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야 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전생에 지어놓은 공덕이 있어서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났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 좀 잘 닦읍시다. 예, 이번 생 잘 닦아야 돼요. 미래세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의 명호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느니 이름을 듣느니 그리고 존상 여기서 존상은 누구를 뜻하는 거겠어요? 지장보살의 모습 지장보살의 높은 그런 거룩한 모습 지장보살의 존상 지장보살의 모습에 합장을 하느니 그러니까 합장하고 그리고 찬탄하느니 찬탄 수의 찬탄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아, 지장보살님 거룩합니다. 위대합니다. 지장보살님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 나무아미타불 염불 한다고 했잖아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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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염불하다 정말 그 저절로 그러니까 염불이 잘 될 때 그냥 가슴이 그냥 너무 부처님이 감사한 거예요. 염불하다가 그냥 염불하다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기쁜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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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염불이 저절로 나와요.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음기도 하다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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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냥 마음에서 막 그냥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우러나온 적 있죠? 있죠? 예, 뭐 억지로 예 이러시는 거 아니죠? 지장보살님 염불하다가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다가 아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 성근. 그래서 그 감사합니다 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막 찬탄한다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찬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찬탄.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 오 부처님, 오 보살님, 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무슨 차를 자주 마셔라? 오미자차. 오. 오. 그래서 오. 알겠죠?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찬탄을 하고 예배를 하느니 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예배. 그래서 아까 합장하느니라고 나왔죠? 그 합장하고 절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합장 예배하는 거예요. 합장 예배. 예배하고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러니까 어디 법당 가고 절에 가서 부처님 불상 보면 꼭 합장이라도 하는 버릇을 들이세요. 알겠죠? 절을 하면 더 좋고 한 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절을 하면 한 번이라도 절한 공덕이 생긴대요. 절할 수 없으면 합장만배라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없어도 내가 항상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내가 지금 염불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법당이 되는 거래요. 여러분이 차 안에서 염불하면 차가 법당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걸으면서 염불하면 걸음걸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법당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차 안에서 염불하면 차가 법당이 되고 걸으면서 염불하면 걸음걸음이 법당이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 절에 다닐 필요 없겠구나. 절에 다닐 필요 없고 그냥 염불하면 되겠구나. 염불하는 그 자리가 법당이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또 내가 미치고 막 팔짝 뛰는 거예요. 뭐 하나를 가르쳐주면 반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당 열심히 다니되 언제 어디서나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걸으나 염불하면 그 염불하고 있는 그 순간 부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 알겠죠? 그래도 또 절에는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요새 스님들이 신도들이 절에 오는 신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다들 걱정하세요. 특히 젊은 신도들은 아유 뭐 절에 가면 뭐해 유튜브 보면 우리 광우 스님도 있고 암흑의 스님도 있고 누구 스님도 있고 아이 집에서 유튜브 틀어놓고 법문 들으면 얼마나 좋은데 뭐하러 힘들게 더운데 절에 법당 가 이렇게 얘기하는 또 젊은 불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법문은 유튜브로 법문은 법문대로 듣고 그래도 어디를 좀 열심히 다녀라. 절에 좀 다니고 스님 저는 어디 절에 소속돼서 절에 있는 게 좀 싫어요.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런 분들한테 어디 절에 소속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좀 성지순례를 많이 다녀라. 아시겠죠? 그 여러분 좋은 절에 성지순례를 자꾸 다니다 보면 진짜 그 은혜 갚이 받아요. 갚이 받아요. 저랑 오늘 안 오셨는데 여기 항상 와서 공부하는 우리 여기 지장경 강의 공부 듣는 저 보살님이 계셔요. 그 보살님이 당신이 성지순례 다니다가 정말 갚이 받았대요. 왜요? 했더니 저 석불, 큰 석불, 마예불 같은 석불이 있는 곳에 성지순례 갔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디스크처럼 허리가 며칠 동안 병원 가서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허리가 너무 아파다가 성지순례 전날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다가 에라이 광우스님 가는데 광우스님 얼굴 볼 땐 가자 하고 그렇게 성지순례 가셨대요. 성지순례 근데 갈까 말까 고민하지만 맞상 가면 좋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저기 제가 지도법사로 있는 절에서 자꾸 나 성지순례 데려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나 너무 피곤해서 가기 싫다고. 제가 좀 몸이 피곤해요. 봐도 이렇게 막 몸에 막 여리여리하고 얼굴 막 허옇게 막 애가 무슨 막 순두부처럼 얼굴 허옇고 막
나 살도 물렁물렁 물렁살이에요. 얼마나 보들보들한데 살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그 누가 야 자랑이다 야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아, 나 성지순례 가기 싫어. 나 너무 피곤해. 나 쉬고 싶어. 이러다가 막상 성지순례 가면 막 너무 좋아요. 아, 오길 잘했다. 그 다음 달 또 성지순례 가려고 하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징징거려요. 나 피곤해. 가기 싫어. 하다 또 막상 가면 어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일 좋은 명당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성지순례를 이제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렇게 허리 부여잡고 이렇게 가셔서 그래도 이제 법당에서 합장반배도 하고 절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마애벌 석불이 있어서 여러분 또 제가 이제 또 썰을 좀 풀잖아요. 약장수처럼 이 돌에서 천년의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석불에서 기받아가십시오. 내가 이랬더니 또 저기 내려가던 보살이 또 야 기받아가래 해서 다시 올라와서 또 만지고 내려가더라고요. 우리 보살님들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살님이 딱 두 손으로 돌에다 손바닥을 딱 대고 아주 짧은 시간 그냥 아주 짧은 시간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손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대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오늘 안 나오셨는데 항상 매주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불자님이세요. 거기 온몸에 전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손끝에서 이렇게 전기가 한번 찌리리리릭하게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더니 허리 아픈 게 나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박수를 쳐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성지순례가 좋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보살님이 스님 나 진짜 성지순례 가피 받았어요. 그 허리 아파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그 섣불만 지고 그 잠깐 기도했는데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허리 아픈 게 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고래? 나도 이래서 나도 부처님 나 당뇨 좀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까지 별로 소식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광우야 부처님한테 당뇨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 먹는 걸 좀 줄여봐. 이렇게 막 우스게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당뇨 얘기를 그냥 우스개로 얘기하는데 관리 잘하고 있어요. 알겠죠? 예, 의사가 관리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예, 내가 이러니까 속으로 원래 걱정 안 했는데. 우짜간 얘기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성지순례라도 좀 다녀라. 알겠죠? 그래서 성지순례가 좋아요. 저도 이렇게 어디 절에 성지순례 다니면 가기 전까지는 피곤해라 하다가 막상 성지순례 가면 좋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터는 다 이렇게 절이구나. 우리나라 최고의 명당은 다 이 사찰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좀 그렇게 다니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절에 좀 열심히 다녀라.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등은 생각하고 막 사모하는 거예요. 막 그리워하고 막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삼십겁 동안 지은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몇 겁? 삼십겁.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과거 전생의 죄업이 이제 벗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미래세,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 세상에 이르기까지 미래세 선남자 선녀인 중에서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존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를 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 등은 삼십겁 동안 지은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야, 여러분 합장하면서 따라해 보세요.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 마하살, 나무 지장보살 마하살, 지장보살님 사랑합니다. 자, 손바닥 내리시고요. 야, 여러분 30껏 동안 지은 죄업이 우리가 사라졌어요. 와, 자,
뒤에서 부처님이 아이고 놀고 있다 이러시게 하다 우리 부처님이 뒤에서 자 30것 등을 우리 지은 죄업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꾸준하게 신행생활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광보살이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불화반이라고 있거든요. 불화반 이렇게 사찰에 인터넷 검색해 보면 서울 이렇게 유명 사찰 중에 불화반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불화반에 다니는 것도 난 되게 좋다고 이렇게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불보살님의 모습을 불화를 그리고 정성스럽게 그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래요. 알겠죠? 그러면 스님 저는 불화반 못 다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린 게 아 상관없다. 염불하면 돼요. 불화반 못 다녀도 염불하면 공덕이 있어요. 다만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저도 몇 년 전에 나도 한 불화 한번 배워볼까? 라고 하다가 포기한 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제 눈이 침침해서 오래 보고 있으면 내 눈이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시간도 없고 뭐 아유 막 잠잘 시간도 없는데 그 그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유 그냥 자나깨나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에 염불이나 열심히 하자. 솔직히 저 책 볼 시간도 별로 없어요. 책을 엄청 좋아하는데 쉴 거 다 쉬고 건강 관리할 거 다 건강 관리하니까 책 볼 시간이 없네. 그래서 근데 스님 저는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불화반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니란 뜻은 아니에요. 보광보살이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색을 칠하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존상을 만들어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어디에 태어나? 33천에 태어나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33천 밑줄 짝 도리천 도리천을 33천이라고 불러요. 도리천 여러분 가끔 불자님들 중에 헷갈리는데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달라요. 알겠죠? 예, 도리천하고 도솔천하고 같은 도씨라고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도리도리랑 도솔이랑 달라요. 그래서 도리천 33천을 도리천이라고 불러요. 도리천 33천을 지배하는 하늘색의 임금님이 제석천이에요. 무슨 천? 제석천. 그리고 샤카천왕이라고도 부르고요. 인도 신화에서는 인드라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리천, 제석천. 그래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도리천, 33천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33천, 불자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세계가 33천, 도리천이고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왕이 아주 독실한 불자래요.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경전보다 보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뭐 또 우리가 저 너무 제 말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경전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잖아요. 불교가 왜 어려우냐면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알겠죠? 책마다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왜냐면 2600년 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는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좀 골고루 봐야 된다. 경전을 좀 골고루 봐라야 이렇게 견문이 넓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을 거듭 33천 도리천 하늘색에 태어나고 길이 길이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비록 천상 하늘색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구강이 되는 등 구강처럼 높은 지위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태어날지라도 국왕처럼 높은 지위로 태어나는 등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아 결국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 거다. 뭐대로? 복대로. 그 여러분들 절에 다니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 공부했으니까 이제 남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아 물론 나 힘들고 괴롭힌 사람들 짜증이야 나죠. 아 저도 딱 생각날 때마다 그냥 징글징글한 인간들 있어요. 스님이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우 저놈의 인간들 아구구구 그냥 아구찜으로 해먹고 싶다 진짜 아구구구 막 이런 징글징글한 인간들이 있는데 근데 전 스님이고 부처님과 처음에 공부했잖아요. 부처님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누구 업입니다? 제 업입니다. 부처님 제 업보임을 알기에 절대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다 제 업보입니다. 다만 부처님 이 업보가 빨리 이 서로 전생의 업보의 빚이 빨리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도 짜증은 나지만 누구 업이구나? 내 업이구나. 그럼 어떡해요?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요. 우리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이번 생에 우리 좀 잘 닦읍시다. 예,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농담할까? 어느 노보살님이 나도 광호스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러더라고요. 예, 뭐 웃자고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한번 웃고 말았죠. 예, 뭐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넌들 나를 믿겠느냐? 비록 천상의 복이 닿아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국왕이 되는 등의 큰 이익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모시고 지장보살을 의지하고 지장보살을 따르는 공덕이 이와 같이 크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의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따르면 돼요.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문수보살을 따르면 돼요. 지장보살을 스승으로 모신 분들은 누구를 따르면 돼요? 지장보살을 따르면 돼요. 결국 하나로 통해요. 저는 이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니까 저는 항상 남우왕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을 이제 저는 원불로 모셨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인연대로 뭐 어느 불보살님이든 가장 내가 좋아하는 분을 모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자님이 스님한테 관음경 공부할 때는 누가 좋고? 관세음보살이 좋고 스님한테 또 지장경 공부하니까 누가 좋아요? 지장경이 좋아요.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여기서 여자의 몸을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예전부터 고대 국가는 여자를 무시하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 남존 여비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여자가, 여인이 이 시대는 여자를 너무 무시하고 남존 여비, 여자를 천대하는 세계구나.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의 몸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발언했을 때의 특별한 예를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구절만 보고 지장경에서 여자를 무시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고대 국가,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도 요 근래나 여자의 인권이 많이 높아졌죠. 몇십 년 전만 해도라도 여자 엄청 무시했잖아요. 그죠? 그 희한한 게 고려시대 때 여성의 권한이 엄청 강했대요. 저 고려사 이렇게 역사책 보니까 여자들 인권이 엄청 강했대요. 그래서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말에 영향이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강했는데 성리학이 더욱더 사회의 뿌리가 박히는 조선 중기 이후부터 완전히 이제 조선시대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자를 무시하던 한국의 문화가 얼마 몇백 년 안 돼요. 조선 중기부터 그게 완전히 확립된 거래요. 이래서 내가 조선을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조선은 아주
그래도 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줘서 고맙긴 한데 고려시대는 여성 인권이 강했고 심지어 이런 일이 있었대요. 뭐 고려의 뭐 거란전쟁, 몽골전쟁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인구가 너무 줄어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으니까 남자들이 막 전쟁 나가서 죽고 막 이러니까 어느 대신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대요. 고려시대 때 남자는 줄어들고 여자는 많아지니 또 나라에 백성이 적어지고 있으니 백성이 부족하니 일부 다처제를 시행합시다 라고 상소를 올렸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부인을 여러 명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조선시대는 본처 있고 첩이 있고 마누라 여러 명 뒀잖아요. 근데 그 사신이 왕에게 일부 다처제를 제도를 확립하고 시행합시다라고 상소를 올린 뒤에 퇴근길에 그 소식을 들은 아낙네들한테 몇 살 잡혀가지고 수염이 뽑힐 뻔했다라는 기록이 있대요. 놀랍죠? 이놈의 늙은이가 뭐 일부 다처제 뭐 하면서 막 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곤욕을 치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여성의 인권이 엄청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저도 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어쨌거나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남존여비 시절에 여자가 이제 어느 여인이 여자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여인이 여자의 몸을 싫어하여 정성을 다해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로 만들어 절을 하거나 금, 은, 구리, 철 등으로 존상을 만들어 날마다 꽃, 향, 옷, 음식, 비단, 깃발, 돈, 보물 등으로 정성껏 공양하며 그러니까 보시공양이에요. 보시공양. 제보시. 보시 공양을 올리면 이 선녀인은 현재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한 다음 백천만 겁이 지나도록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그 어떤 분이 이걸 보고 아니 여자의 몸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지 어떤 세계에 여인이 없는 세계에 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거늘 어찌 다시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 게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된다. 요게 정토를 뜻해요. 무슨 토? 부처님 극락세계도 여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남자로만 태어났는데 그냥 남자 여자의 구분이 없고 남자의 몸으로 태어날 때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난대요. 여인의 몸이 없고 여인이 없고 남자의 몸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는 세계가 극락세계래요. 그래서 다시는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이게 어떤 분이 스님 여인이 있는 세계에 나지 않게 되거늘 즉 여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오해하면 그럼 뭐 게이들만 있는 세상이야? 아 그렇잖아요. 뭐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여인이 없는 세계에 태어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세계를 뜻한다? 정토, 맑고 깨끗한 정토 세상에 태어난다는 걸 표현하는 내용이다. 알겠죠? 근데 하물며 어찌 여자의 몸을 받겠느냐? 여자의 몸을 받지 않고 항상 좋은 몸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